시청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청자 김승훈이에요. 지금 내가 나와 있는 곳 여기 노량진역인데 오늘 내가 노량진에 온 이유는 내가 어디 학원에 등록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차피 지금 없어진 정인오락실로 올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노량진역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사육신묘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영월을 갔다 왔잖아요. 영월 갔다 오면서 이제 사육신들의 묘는 노량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육신묘는 사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멀진 않는데 오기가 좀 짜증나. 오기가 좀 짜증나요. 그 노량진까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데 지하철 두 번 타야 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노량진역에서 이제 사육신묘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공원 입구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사육신공원 서쪽문 앞으로 도착했어요. 이 서쪽문은 이제 노량진역에서 조금 가깝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육교가 있고 육교로 바로 건너면 네 컵밥거리가 있어요. 컵밥거리가 있고 저쪽이 이제 노량진역이고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경사길이라 그래요. 뭐 반대쪽으로 올라가면 뭐 계단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역사공원이 있고요. 자 이제 여기 사육신 역사관이 이 안에 한 250m 정도 감이 있어요. 여름에는 그 한 5시 때까지 그 역사관이 문을 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사육신 공원의 특징은요, 공원 자체는 24시간 개방이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시국이 시국이라 22시 이후에는 통제를 하겠지만 그 공원 자체는 제한 시간 없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사육신 역사관이랑 사육신 묘는 운영 시간이 그 계절에 따라서 제한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고 와야 되겠죠? 일단 네 이제 묘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문이 있죠. 일단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일단 좀 올라가 볼게요. 힘들다. 마스크 쓰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여기가 이제 사육신 사당이고 이 앞에 사육신 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서울 유형문화재 8호고 이제 그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 이제 세종의 장손인 단종을 보기를 시키려다가 근데 이제 걸리죠. 걸려가지고 그 6명의 충신이 여기서 죽었다 그래요. 6명이 죽었다고 해서 사육신이에요. 육신 죽을 사 66 해가지고 사육신이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기 강북 저 용산 지금 세단터 있는 자리 있죠. 한 그 근처에서 촬영이 되는데 김시습이 수습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한강이 보이는 여기 노량진에다가 그 묻어주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묘만 있다가 이제 숙종, 정조 등 이제 숙종이랑 정조가 뭐 신도비 같은 것도 세워주고 하다가 이제 광복 이후에 한국전쟁 끝나고 사육신 비가 세워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공원으로 된 거는 1978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사육신이 6명이죠. 그 박팽년, 성산문, 유흥부, 이계, 하위지, 유성원까지가 원래 사육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김문기도 같이 허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지, 유성원은 시신은 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못 찾을 만도 해요. 왜냐면 중재인이라서 그 거열형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극형이 있어요. 그 극형으로 죽은 사람들이라 사실 그런 중재인들은 시신도 함부로 못 갖고 가거든. 근데 시신 찾은 것만 해도 어디야. 자 일단은 좀 벌레 때문에 가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사당에 한번 조용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좀 더 읽기 편한 글씨체로 그 이제 저기 제목은 서울 남산체로 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한강체인가? 어쨌든 그 서울의 글씨체로 쓰여졌는데 성산문이랑 박팽년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이덕격인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세종 때 집현전에 들어와서 원래 학자로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이제 세종이 계속 학문 연구만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세종 27년부터는 그 문종한테 대리청정을 시켜요. 근데 이제 세자가 막 처음 대리청정 하는데 뭘 알겠어요? 물론 이제 세종 옆에서 정치 실습을 해봤었겠지만 그 대리청정 하는데 좀 그래도 자기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던 학자들을 이제 대거 등용을 시켜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각 중요 보직들을 하나씩 받게 되지. 그래서 그 여기 중에는 보면요, 하위진은 그래 수양대군을 보좌한 적도 있어. 그런데 그 이제 계유정난 이후 다시 편을 돌아서게 된 거겠죠. 유흥부 한 사람은 무신이에요. 무과의 급제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평안도 절제사를 지냈다고 하죠. 유흥부가 그 이제 정변을 일으킬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이제 이때 유흥부가 아마 벼른검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유흥부가 그 세조를 이제 처단을 하기로 했었대요. 원래 이제 계획을 했던 날은 이제 명나라에서 그 세조가 즉위를 했으니까 보통 왕이 바뀌면 그 사신이 왕래를 한 번씩 하거든요. 서로 소식을 알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꼭 허가를 받고 왕이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서로 외교 관계에서는 그게 서로 소식을 알리는 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세조 즉위 이후에 명나라 사신이 와요. 그날 연회가 열리는데 원래 그날을 거사로 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실패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계획이 탈로 안 난다? 그런데 이제 이들과 아는 사람 중에 일부가 그 신숙주랑 아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리고 한명회하고. 그래서 일러 바쳐요. 그래서 이제 들통 나가지고 죽는 거지. 이 김문기는 나중에 이제 추가돼가지고 여기 스티커가 붙였는데 사실 김문기에 대해서는 사육신에 넣어야 되냐 마느냐 약간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김문기 추가됐다고 사체신이라 부르진 않잖아. 뭐 그렇다는 거죠. 네, 들어갈까요? 겨울에는 17시까지 여름에는 17시 30분까지 열린다 그래요. 들어갈게요. 사육신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요, 저 비석은 육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가 성산문인 것 같고 이 옆에가 박팽년인 것 같죠? 어쨌든 지금 여기 벌레 때문에 내가 다 못 들어가겠는데 그 여기 이제 육각형으로 그 여섯 신하에 관련해서 이제 돌이 새겨져 있고 저거는 신도비인 것 같죠? 이게 신도비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위패를 모신 사당. 사당에 잠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도 보면 원래 사육신인데 김문기가 추가돼가지고 이제 위패 자리는 7개가 놔져 있네요. 네, 여기 안에는 더 들어갈 수 없고 뭐 나중에 향 피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피우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여름이라 더워서 아무도 안 피우는 것 같아. 네, 여기가 이제 노들역에서 올라오는 그 계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까 들어갔던 사당이었고 이 사당의 뒤쪽에 여기에 이제 그 사육신의 그 묘하고 헌묘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뒤쪽으로는 아마 들어갈 수 없나 보네요. 그래서 이 자리를 그 금우신화를 쓴 김시습이 수습을 해서 잘 묻어줬다. 그래도 자리는 잘 골랐네요. 그래도 한강 옆에다가 잘 그래도 좋은 곳에 잘 묻은 것 같아. 모르죠. 여기가 이제 그 이제 노량진 고시촌이 될 줄은, 노량진 학원가가 들어설 줄은 누가 알았겠어. 임시 휴관이래요. 그 시국이 시국이라 화장실은 저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되는 것 같고 코시국이라서
일단은 역사관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네요. 예상은 했지만. 그러면 그냥 여기 올라왔으니까 이 노들나루 공원이나 좀 한 바퀴 한번 좀 더 높은 데 한번 찾아가 볼게요. 네, 여기 역사관 뒤쪽으로 오면요 사육신 공원 조망 지점이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릴 수 있으니까 뭐 물이 나오면 여러분들 드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서울 반풍경 여기 보면요, 네, 여의도가 보이죠? 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가 아마 이 공원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여기를 이제 이렇게 쉼터로 꾸며놓은 이유 중 하나는, 자, 하나생명이 보여요. 여의도가 보여요. 여기를 이 자리를 이렇게 와보면은, 네, 여러분들 언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꽃놀이. 혹시 뭐 여기가 이제 주소가 본동이거든요. 그 동작구 본동에 사는 분들은 불꽃놀이, 네, 여기 와서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듣자 하니 여기 사육신 공원이 평소에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여의도에서 그 불꽃놀이 할 때만, 하나생명이 불꽃을 터뜨릴 때만, 그때만 여기에 사람이 미치듯이 몰려든다고 뭐 그런 썰이 있어요. 뭐 좀 그럴 때만 오지 좀 말고. 근데 뷰는 좋네. 아우, 오느라 힘들어가지고 잠깐 앉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육신 묘에다가 사육신을 안장한 김시습은 어떻게 됐냐. 김시습은 살아있었던 6명의 신하 생육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육신 사건 때 이때 처형당한 신하들이 사육신들은 대표일 뿐이고, 그 같이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삼족을 멸하기도 했고, 뭐 당연히 뭐 중재인들은 삼족을 멸했겠지. 심할 경우는 구족을 멸하기도 해요. 여기서 보통 삼족을 멸한다고 하면요 조부나 손자들까지 피해를 입는 거고, 구족을 멸한다고 하면요 보통 팔촌까지 다 털리고, 그것도 구족이잖아요. 팔족이 아니고, 구족은 친구예요. 친구도 털리는 거야.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살아남은 김시습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김시습이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머리가 좀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이 세조의 즉위를 강력하게 지원했던 세종의 큰형 양녕대군이, 이게 세종이 죽고 나서 그 전주시 가문의 이제 집안의 어른인 양녕대군이었거든요. 왕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양녕대군이 세조의 즉위를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왕실의 어른이니까 그 양녕대군이 김시습한테, 이보게 자네 좀 명특하니까 좀 조정해서 좀 큰일을 좀 해보지 않겠나, 뭐 어쨌든 뭐 권유를 했나봐. 아, 얘기는 하겠지만 양녕대군은 본인이 나서는 건 싫어해. 남 갖다 놓는 거 좋아해, 양녕대군은. 세자도 자기가 때려쳤던 사람인데 뭐. 자, 그랬는데 그 김시습이 이제 계속 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고 이제 병사들을 보냈더니, 이제 김시습이 그 짐승들한테 그 짐승? 아니야, 밭에 거름으로 주려고 했던 그 보통 분뇨통 있죠? 그 옛날에는 그 사람들의 인분, 이거를 그 인분을 거름으로 쫙 그 뿌렸는데, 그 인분을 그 이제 통에 담아 놓잖아요? 그래서 그 똥통에 다이빙, 똥통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그 똥통에 뭐 원샷을 했다든지 뭐 그런 썰이 있어요. 나 고등학교 때 한국사 선생님을 원샷 했다고 얘기해 줬는데, 어쨌든 뭐 마시든 들어가든 어쨌든 그냥 자기 몸에 그냥 똥물을 그냥 쫙쫙쫙쫙 묻히면서, 이런데도 나를 주상한테 데리고 갈 거냐, 그냥 땡깡을 부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간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세조한테 가서, 전하,
이자는 미쳤사옵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에휴 그럼 됐다 됐어 해가지고 그냥 관직 등용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몰라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불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머리를 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효령대군이 이제 좀 절하고 인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효령대군이 그래도 조정에서 한번 불법이라도 강해는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효령대군 말은 한 번은 들었다 그래요. 어쨌든 김치숲도 땡깡은 대단하죠. 몰라 내가 그 정도 땡깡까지는 없어봐서 모르겠어요. 나는 똥으로 내 머리에 세례를 주긴 싫어가지고. 네, 식사 중이신 분들한테 미안하고요. 네 그러면요 나는 사실 강남 쪽에 사실 보러 갈 그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그냥 한번 노량진에 들러봤어요. 뭐 어차피 역사관에 들어가지 못해서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그냥 다음 장소로 천천히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